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전공의 태영기 군이 파이널 PBL 리포트 매스 포 AI 과목의 파이널 PBL 리포트를 한 8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영기라고 합니다. 아픈데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좀 아픈데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매스 디피니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해서 줄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는 이제 제가 학부 연구생 예전에 했을 때 경험담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이 여기 이론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면서 서술을 했는데요. 일단 행렬 사용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렬에 담긴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에 존재하지 않은 시 해외 도출하는 것도 뭐 QR 디컴포지션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미적분학의 경우는 경사광법의 경우 그 ANN 같은 인공신경망 방식에서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방식으로 알고리즘 작성할 시 결과값에 오류가 생기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확률론과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베이지한 쪽을 약간 중요시하게 봤는데요. 그 베이지 정리 같은 경우는 퍼지론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에서 결정하는 모델을 작성할 시 중요하게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중심극한 정리도 제가 예전에 전공을 들으면서 SPSS나 SA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작성할 그 사용할 때 중심극한 정리를 용인하게 썼던 기억이 나서 그것도 중요하게 서술을 했고, 주성분 분석도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한 것 중 많은 부분을 그 서술 그 쓸 수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자 행렬을 구할 수 있겠어 이제? 네. 구해서 그 공부자 행렬의 SVG 구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PC에 할 수 있겠어요? 네. 됐어요. 다음으로 갑시다. 저가 그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매우 짜게 주는 편입니다. 저 자신을 믿지 않고 특히 미래의 자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걸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를 본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약간 그 제 역할이나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짜게 줬습니다. 다른 학생분들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잘하셔서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졸업반이구나. 예, 제가 졸업반이기도 해서 사실 졸업반이어서 약간 말랑하게 접근을 했다가 피본 케이스가 바로 이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할게 많아서 너무 그래서 나중에 면접할 때 그 저기 제가 예. 먹들었다고 사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과목 때문에 도움을 본 케이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그 Q&A 설명할 때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학부 연구생 경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약간 도울 수 있었다 정도로만 의의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취준생이기도 했고 그 막학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활동량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면접 일정이나 그 논문 발표 같은 게 겹쳐서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동료 평가도 도저히 언급하지 못해서 스킵을 했고, 그 약간 이 수업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그 차세대 iCampus 문제와 연결된 거긴 한데 그 파인 오케이 된 글 관련해서 그냥 링크를 걸어서 해결하는 방식은 어떨까. 그래서 제목만으로 검색되면 그냥 OK만 자꾸 검색하면 그냥 OK 그것만 딱 뜨잖아. 예. 사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공부할 때는 딱 그것만 공부하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거를 제출한 학생들의 개수가 그 파이널 OK를 받은 학생들의
그 자기 개수가 자기의 레포트 성적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그걸 중심으로 80% 이상을 내면 그러면 심플하다. 괜찮아. 그거 그런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시험 공부를 늘려야 되고 자기가 공부 안 한 사람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평한 혹은 이상하다. 그렇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그래서 참여 부분은 제가 14주까지 차까지 계산했을 때는 약간 부족했는데 이제 15차를 계산하고 나니까 45회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반영을 약간 못해놨고 오프라인 출석 결석은 뭐 1주차는 제 수강신청을 안 했던 데니까 제외를 하고 결석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야? 네. 나오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PBL 쪽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패스를 하고 잘 정리했고 자기 코멘트는 없어? 제 코멘트는 이제 중요한 것만 오랄로 어, 쓰려고 중요한 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그 exam 때문에 그 워드를 옮기다 보니까 약간 많이 깨지긴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는 건 그 약간 2D 컨볼루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2D 컨볼루션의 이미지 파일 압축할 때 쓰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서술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서 그 이제 기말 PBL 하면서 한 번 더 공 아니 그 중간 PBL 하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이제 11월 PBL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기업 직무 면접에 나와서 상당히 잘 써먹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실제로 이 네. SVD가 이 이미지 압축 JPEG 만들 때 쓰는 기술이 SVD 싱글라벨 컨버전 중에서 JPEG 압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한 싱글라벨 컨버전 쓰는 그때 전형적인 쓰는 얘가 인근이 네. 그리고 뭐 SVD의 직교행렬도 중요해서 이 제가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하면서 SVD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네, 했었고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아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그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저한테 의미 깊었어요. 네. 파워를 여기 마이너스 10승만 해주면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요.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앞하고 뒤 차이는 이거 이 함수는 연 이 저기 미분이 적분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근데 그 이렇게 거의 같으면서도 마이너스 10승만 되면은 그 연속 함수면서 미분 가능하고 적분 가능하고 다 한 함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따로 조건 두지 않고 아까 같이 이렇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대충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경우에 그 Q&A에 올라가 있고 HTML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넣기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하시고 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하고 이게 뭔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분야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제가 참여 분야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다 붙여놨는데 한것 중에서 그 한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한 나만 얘기해요. 한 건 이제 1챕터, 2챕터, 3챕터 문제를 쭉 풀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젠밸류 10월달에 배운 것 지금 네, 아이젠밸류 그런 거 쭉 갑시다. 주로 다 1챕터 걸 하고 있었고 자 뒤에 같은 데죠. 그 더 가요. 지금 12월이야. 2차 형식 그러고 2차 형식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대각할 수 있고 또 쭉 가요. 그 제가 제가 파트 5, 파트 6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지 않으셨구나. 갑시다. 이게 시험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어. 갑시다. 그럼 마무리하세요. 네. 그 약간 제가 그 졸업부터 해야 겠다. 왜냐면 일단 졸업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 좀 많은 일하다 보니까 그 뭔가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 12월에 왔는데 그 약간 소기 성과도 있었고 그 과오도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이나 배운 지식 어딘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 좀 참여를 많이 했다면 그런 생각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졸업을 못하진 않았을까? 그 다른 걸 못해서 졸업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솔직해서 자기가 시간을 쏟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시간을 쏟은 만큼 그게 자기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령 피워서 잠깐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을 키우려면 시간을 좀 써야 돼요. 자, 저 지금 태영기 군 그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